감독님은 저기 혹시 네. 이런 물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쿠리 뭐 바구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아 원래 소요 이름이 네네. 이제 이렇게 보면 바구니잖아요. 바구니로도 쓰는데 아 바구니로 네. 써요. 네네. 이거를 저희 무속에서 용어를 고리짝이라고 해요. 이제 고리짝이요? 고리짝. 저는 처음 봤죠. 네네. 이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좀 다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자님들, 실령님 길을 가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네네네. 선호 선생님들 이렇게 또 활용법이나 이런 물건도 있다. 무구예요 이것도. 아, 그냥 방어구체 우리가 이 무속 세계에서 만신의 길에서 뭔가 구슬 행하고 치성을 드리고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악기나 미안가지예요. 아. 진과 장구를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게 그 굿할 때? 네. 아. 아니 굿할 때도 쓰고 치성할 때도 쓰는데 이제 이 고리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원래 이거는 이게 좀 길어요. 길고 사실 이거는 우리 애아빠가 깎아줘서 네네네. 만든 거라서 이게 모양이 아. 이런데 이제 그 요 사이즈는 이제 편한 대로 하지만은 거의 대나무를 사용했었고 이렇게 봉처럼 길어가지고 끝에는 약간 좀 그 얇아지면서 이렇게 긁는데 그게 이제 마침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거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고리짝 유래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선생님들 구대인들한테 들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리짝을 사용하게 된 거는 뭐 책으로 본 건 아니니까 그대로 네네. 제가 배운 대로 봐서는 우리가 그 일제 시대를 겪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단골 내에서 예를 들어 지방이나 어디든 그때 단골 내 우리 만신들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구판을 벌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막 미신이다. 막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 신령님 모신 사람들도 핍박을 많이 받고 불태워지고 막 이제 당성나무도 꺾고 이런 당 같은 것도 많이 없애고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정말로 역사적이고 좋은 문화유산 같은 네네. 그런 기도터나 그런 네네. 명소 그런 데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근데 그 전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일제시대 때 했던 우리가 꼭 하여튼 핍박을 받았잖아. 다른 네네. 나라 네네. 일본인 때문에 네네. 나라를 빼앗겼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 드리고 싶어도 소리도 못 내고 사람들 모여서 굿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녁 때 네네. 우리 선생님 말씀으로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들은 얘기고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활용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영상에 담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나 빌라 또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또 아, 신당 차리시는 그렇죠. 분들 주위에서 아. 뭐 향 하나 막 켜도 냄새 난다 또 종도 못 치게 하고 솔직히 또 남 의식해 가지고 그냥 신당만 차려놓고 아예 집에서는 두둑이지도 못하고 나가서 그냥 정성 들이시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네네네. 그럴 때 그냥 이 고리짝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긁으면서 이제 제가 조금 축원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은 보기도 좋고 또 예법이고 옛 전통 우리 다 선배님들 다 선생님들이 해왔던 네네. 방식이고 지금 또한도 자리거지나 또 지금 또한도 뒷전을 풀거나 어떻게 가볍게 또 고사를 가서라도 네네. 이렇게 또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고리짝을 긁어주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사이즈인데 보통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다 신보 의대도 담고 이게 뚜껑도 있어요. 저기 뚜껑이 있는데 이제 한쪽만 일부분만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어차피 두 짝을 같이 쓰지는 않으니까 위에 네네네네. 뚜껑이든 밑에 거든 하나를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보기도 좋고 이게 소리도 그냥 구수하고요. 그리고 다 옛 어른들은 다 이 고리짝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차리고지 때 많이 사용해요. 또.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신당을 차리고 계신 선생님들이 네.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물건이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사용하는 거 보면 네네네네. 이렇게 무릎에 한번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제 부정을 쳐야 돼요. 그럼 징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긁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저는 이제 제 배우는 대로 할게요. 이게 손잡이가. 네네. 그러면 선생님 그 한번 네. 저희 한번 그 여러 선생님 지금 이 시청하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저도 잘 사용은 근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는 이 막 신당에서 장구도 치고 네네. 막 그냥 징 치고 이제 하니까 이걸 솔직히 사용을 근래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아닌 그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게 쓰시라고 잠깐 갖고 나와봤는데 영정간에 무정간 시위 들어서사 돌아도 영정에 전불도 부정이요 난리도 영정에 들리가 부정이요 내 상문 부정에 외상무 영정이요 외행나 외쳐소 외행낭 외쳐소 헐로폰 처소에 수많은 인간이요 오짜라 기짜라 가로들든 무정에 묻어도 영정이며 산에 올라 산너구리 둘러나요 둘러구리 땅너구리 기침승 날버르니 살성도 무정이요 소자마 우마무정 말주거 대마영정 장마도 부정으로 이렇게 부정도 칠 수 있고요. 그냥 충원할 때 구이복소사 하늘 천조도 녹학천조 도화천조 사부천조 경공불사는 일월불사 승신은 불사님 사해로용기불사 도다회서는 일월광명 서거회서는 아삼명 일가부월당이요 동도칠성 남도칠성 서두칠성 북도칠성 한가운데 삼대육성 칠월성 군칠성 군사 도시의 가중에 구리불사는 시내불사 업불사 복불사님 이러면서 축원을 할 수 있어요. 긁는 거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냥 긁어줘요. 외부에서는 절대 편하게 소리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긁는 소리가 바깥에 네네네. 나갈 일도 없고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긁어주니까 신도님들이나 손님들 앞에서도 보기가 좋고 또 이렇게 해왔다는 거 구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 저 또한도 그냥 뭐 치성 드리고 나서 뒷전에는 그냥 이렇게 이거를 긁어서 하면은 또 편안하다고 그렇게 하셔요. 따로 이렇게 어떤 장단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은 나는 제 법대로, 제 식대로, 제 축원 뭐 쓰는 그런 리듬으로 했는데 이제 자기 호흡하고 이걸 맞춰가지고 잘 긁어주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이것도 있어요. 영정가망 돌아나오, 부정가망 돌아나오, 난리 부정 돌아나오, 늘리 부정 돌아나오. 빠른 템포가 있고 이렇게 뭐 굴리게 되면 이렇게 굴려주면서 이렇게 긁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 것보다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잡아서 무릎에다 놓고 좀 크면은 또 좀 하여튼 편안하게 잡고서 이렇게 긁어주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기죽지 마시고 신당 안에서도 오시는 손님들 잘 축원해 주시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비는 것보다도 더 이것도 한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 선조들이 아주 그냥 네. 기발한 네, 기발한 네. 묵은 것 같아요. 네. 사이즈는
어디 불교산 같은데 문의해 보면은 이제 있겠죠. 아, 사이즈별로 있어요? 예, 이제 아. 그 당시엔 제가 큰 거를 주문했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짜리 거예요. 소짜리로 장만해서 저는 참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남 아주... 눈치 보이고 이럴 때 살살살살 사용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네. 굿팁입니다. 굿팁. 네. 만신들을 위한 굿팁.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리장 긁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구니에서 긁어주는 거. 이렇게 밖으로는 안 갖고 안으로 긁지. 이게 계속 두들기면 망가질 것 같은데. 아, 계속. 선생님 참소리나 이런 것들이 징소리에 좀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차분하게 해서 리듬 타가지고 해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사용했던 실제 물건이에요. 무고예요.